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미국 워싱턴포스트 WP 인터뷰에서 나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8일 국민의힘은 서면 인터뷰 과정에서 타고가 있었다며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대본부 공보단 명의로 어제 7일 보도된 워싱턴포스트 기사는 선대본부가 서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실수로 전달된 중략본의 근거에 작성됐다고 공지하며 기자들에게 서면 답변 원문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서면 답변 원문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해당 질문에 남성과 여성을 집합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개인의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TV 토론회에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려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온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후보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면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워싱턴포스트에 기사 수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뷰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인터뷰 기사를 쓴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공개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8일 본인의 SNS를 통해 올린 윤석열 후보의 답변에는 페미니즘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회에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을 밝혔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혀있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